영업이익이 갑자기 5배, 10배씩 늘어나서 잠재자산이 호전이 돼야 겨우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여태까지 5년 동안 적자지속을 지금 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재무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주식 투자에서 최악의 상황이라는 게 뭡니까? 첫 번째, 감자는 그래도 그나마 좀 낫죠. 상장 폐지, 이게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내 재산이 전부 다 공중분해가 될수 있는 휴지로도 못 써먹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꼭 명심하시고요. 이 종목에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지금이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종목 돈 번다 이러고서 사기를 치면 여러분들은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거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아파트값이 이게 아파트라고 생각합시다. 이 아파트가요, 이 300원짜리를 예를 들어가지고 그냥 300원이라고 제가 잠재자산은 300원이라고 안 하고 그냥 3천만 원이라고 잡겠습니다. 3천만 원. 자, 3천만 원인데 잠재자산을 10배로 늘려가지고 제가 3천만 원이라고 칠게요. 자, 그랬을 때이 종목이 300원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300만 원으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거 사겠습니까? 안 사죠. 자, 쉬운 얘기로 잠재자산이 왜 중요한가? 이 회사가 망해서 청산을 했을 때한 주의 값어치입니다. 한 주의 값어치가 30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12,000원 주고 사면 몇 배를 더 주고 사는 겁니까? 1,000원이라고 해도 10배를 더 주고 사는데 3,000%를 더 주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이 주식이요, 위험한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은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자, 이렇게 강하게 반등권이 오면서 사기꾼들이 계속 개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고 사기를 쳐먹어야 지네들 물량을 정리할 거 아닙니까? 아, 그런 위험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딱한 가지입니다. 이 기업의 대주주 오너가 자기 사재를 털어서 재무구조를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빨리 영업이익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지 않는 한, 이 종목은 미래가 불투명하다. 자, 그러면 사재를 털지 않으면 방법이 이제 두 번째죠. 증자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증자를 해서 결국은 자본을 확충을 해야 돼요. 자, 뭐로 가든 이 종목은 앞날이 불투명하다. 이 종목에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주가가 반등권이 올때 호재를 또 뿌리죠. 호재를 뿌리면서 개미들한테 물량을 던지는 이런 사기 행각에 속아서 전 재산을 말아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대박주를 선점을 하시고요. 이 종목의 고점에 물리신 분은 위기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 이 종목은 재무구조가 지금 최악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위험 종목이기 때문에 혹시나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때몇푼 얻어먹는데 현혹이 돼서 전 재산을 날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험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나락으로 빨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꼭 명심하시고요. 이 종목 투자를 하실 때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주식 시리즈 219탄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 대박 주식 시리즈 219탄인데요. 자, 이 종목 또한 최하 1000% 가까이 대박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왼쪽에 파워포인트 여기를 잘 주목하십시오. 240탄, 240탄이라고 여기 설명이 되어 있죠.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요. 제가 이때 당시가 추천드렸을 때가 2016년도입니다. 2016년도 앞으로 이 종목으로 대박이 터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4년 후, 5년 후가 되면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될 텐데, 그때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제가 이 종목을 240개 종목을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저도 동시에 매수를 해서 2년 동안 홀딩을 했던 수익률입니다. 자,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요.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219탄까지가 왜 중요한가? 이때 당시에 수익률보다 자그마치 4배에서 5배. 거의 그럼 다 1000%죠. 그1000% 이상 왼쪽에 이 수익률 4배에서 5배 이상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만 지금 219탄째 제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왼쪽의 수익률이 있을 수 없는 수익률이잖아요. 이거보다 4배, 5배 더 대박이 터지는 종목들만 지금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다. 이제 경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제가 4년 전서부터 이 수익률 자료를 아이고, 웃겨 죽겠다. 아, 그래, 거인이 들어가. 아, 근선이 너도 편안하게 쉬어. 내가 잠시 짬을 이용해 가지고 홍보 자료 만드느냐고. 남들은 모르잖아. 너희들은 다 알지만. 아, 들어가서 밥 먹고 푹 쉬어. 자, 실시간 최근에 들어오신 분 중에요. 질문하고 싶으신 분은 댓글 창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주식 고점에 물려서 마음고생 많이 하시는 분, 그리고 해외 선물 거래하시면서 방향을 몰라서 매일 손실 보시는 분은요, 저를 만나시면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적극적으로 채팅창을 이용하시고요. 이용자가 없을 경우 그냥 묵음으로 해놓으면 방송이 좀 힘들어지니까 재방송을 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 저도 시간을 내서 지금 뭐 아침 8시서부터 지금 12시간이 넘었죠. 계속 풀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스트리밍 시작은 중간에서 방송을 잠시 몇분 동안 껐기 때문에 115분 전으로 나오는데, 저희 방송은 아침 늦어도 8시면 장 시작하기 전에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 선물 투자하시는 분은요, 바닥을 잡고 당일날 바닥을 잡고 고점을 잡으려고 그러면 무조건 아침 장 시작하면서부터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해야 수익이 날수 있습니다. 자, 주식 고점에 물려서 마음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 많죠. 손절을 쳐야 되는가, 아니면 홀딩해서 기다리면 언젠가는 올라올 종목인가? 자, 손절을 치면 내 원금이 날아가는
네, 원금 자체가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은 제가 전문적으로 그때그때마다 실시간으로 방송을 해드릴 생각이고요. 자, 목표가 상담 같은 경우는 이거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저야 뭐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것을 확신을 갖고 있지만, 자, 보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방송을 공개를 해버리면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자, 개미들이 강하게 끼어들면 그 주식은 올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목표가를 방송을 해서 이게 실시간으로 자료가 공개가 되면 개미들한테 피해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상담을 하시는 분은 이 국민기업 관성 동영상 바로 밑에 도보기가 있습니다. 국민기업 관성에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비공개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하신 분들만 볼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드리니까 그 창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실시간으로 방송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고점에 물리셔가지고 이제 마음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만 제가 실시간으로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해외 선물 방향을 알고 싶다 그러신 분은요, 아침부터 방송을 하니까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시면 제가 시황 분석을 해드리면 최하 100%씩은 수익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어제 이 나스닥 제가 어제 목표가 15,250라인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한 틱도 안 틀리고 어제 고점 정확하게 목표가 도달을 했습니다. 제말 한마디가 전부 다 돈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랑 인연을 맺으시고 돈을 벌어본 사람 옆에서 인연을 맺고 기다리시다가 보면 틀림없이 큰 수익이 나게 될 겁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광동 쌍화차님. 아까제 무슨 종목이라고 말씀하셨죠? 자, 차트를 켜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하나데이터를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하나데이터가 주식 로그인창하고 해외 선물 로그인창하고 따로따로 이렇게 접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중 접속이 안 됩니다. 하나데이터는. 그래서 제가 말로 설명을 해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해하시고요. 종목 그리고 평균 단가 뭐 비중 뭐요 정도 간략하게 써 주시면 됩니다. 아, 태연건설이라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아, 태연건설이라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네요. 우선주를 사셨는데 혹시 장기 투자를 하시면서 뭐 배당을 받으실 목적으로 갖고 계시나요? 지금 웬만하면 뭐다 수익이 지금 나는 구조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목표가는 제가 이게 전부 다 공개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방송으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카페를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뭐 본인만 볼수 있게 제가 자료를 해드리는데 SQ는 방송에 녹음이 되어 있으니까 유튜브 채널, 제 채널에 검색을 해 보셔서 제 채널을 클릭을 하셔가지고요. 제 채널을 클릭을 하면 메인 채널, 이 차관성이라는 글자를 클릭을 해서 보면은 오른쪽에 검색창이 있어요. 거기에 SQ 이렇게 치시면 그때 방송 자료가 그대로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10일 넘게 18시간씩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제가 이 주식 공부하고 해외 선물 이 지식을 터득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다 알아요. 5년 동안 제가 하루에 2시간 이상 잠을 잔 적이 없습니다. 지금 그 오기가 지금 또 발동이 돼서, 정말에 5년 동안 하루에 2시간 이상, 정확히 5년 동안 2시간 이상 잠을 잔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배운 지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 노하우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찻잎찜은 지금 뭐 며칠 전서부터 방송을 들어서 그래도 조금 좀 간접적인 경험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자, 태양건설 우선주인데, 우선주는 배당을 받으시려고 우선주를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대부분 보면 이제 우선주 사시는 분들은 배당받을 목적으로 하거든요. 벌써 20년 전인데, 20년 전에 제가 주식, 20년이 뭡니까? 벌써 지금 30년이 넘었죠. 그때에, 장기로 보려고요. 장기 투자하시면서 이제 배당도 받고 이제 그런 목적으로 우선주를 사신 것 같은데, 평균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9,000이시라고요? 그러면 이제 목표가를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제가 이 동영상을 지금 이제 방송을 하면 뭐 제3자들도 많이 보고, 그리고 그다 동영상으로 다 녹음이 돼가지고 자료로 제 카페 지금 그 유튜브에 자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상담을 해 드릴 수는 없고요. 목표가를 질문하시는 거죠? 그러신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재무구조나 이런 거는 다 보실 줄 아시죠? 아, 뭐 괜찮아요. 뭐 스마트폰이 좀 미숙해서 글 쓰는 게 느려서도 뭐 상관은 없는데, 제가 아까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목표가를 제가 지금 상담을 하는 거는 이제 주식에 물려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은 제가 시원스럽게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는데, 이 목표가라고 하는 것은요, 제3자가 이제 제 글을 보고 뭐 매수를 했다가
손실이 나면 나를 원망을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목표가 제공이나 이런 것을 지금 여기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다만 이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리면 해운건설은 나쁜 종목은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손실이 나고 있는 분들은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해드리는데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요, 개미들이 강하게 끼면 제가 여기서 뭐이 종목이 목표가가 얼마까지 갈 거다라는 건 저는 뭐 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종목이든지 그래서 이 자료가 공개가 돼서 모든 종목이 다 그래요. 모든 종목이 다 작전 세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료가 제 유튜브가 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지는 아직까지는 않아도 그 자료가 계속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보는 좀 클릭률이 높은 거는 뭐 조회수가 1000개가 넘어가요. 개미들이 그런데 이제 이 앵벌이 하러 다니면서 이제 이 주식 앵벌이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또 방송 보고 앉아가지고 뭐이 주식 좋으니까 매수하십시오 이러고서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는 왼쪽에 저 3, 4년 동안 넘는 수익률이 있기 때문에 저런 걸 보고 개미들이 태영건설을 뭐 사거나 다른 종목을 사거나 이래가지고 개미들이 끼면 절대 이 작전 세력들은요, 개미들이 강하게 끼면 조종을 주기 때문에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마 피해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점 이해하시고요. 자, 카페에 글 같은 거, 저글 쓰시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는 지식을 총동원을 해서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예, 나중에 돈 버시면은요, 국민기업 관성을 위해서 단돈 만 원이라도 많이 버셔서 단돈 만 원이라도 후원해 주시면 먹겠습니다. 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미 30년 전에 네이버에서, 최다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카페 회원 몇십만 명, 벌써 몇십 년 전입니다. 그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때는 네이버에서 카페가 몇개 없었어요. 가능하지. 나 지금 저기잖아. 아까도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그 습성이 있어서 오늘 지금 10일째 지금 하루 18시간씩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잠자고 일어나니까 코 밑에 물집이 터져가지고 그리고 뭐 눈은 병신된 지 오래됐고 그래서 오늘 어제까지만 해도 눈이 안 아팠는데 오늘 코에 물집이 생기더라고. 난 이거 물집 생기면 오래 가거든. 한 보름 넘게 가야.
물집 생기고 딱지 않고 막 이러는데 한 보름 넘게 이게 코에 이코 밑에 이렇게 막 물집 생기면은 이 물집 딱지가 노래. 펩트론 28,000원, 지금 현재 오늘 종가가 28,000원인 것 같은데요. 주식을 어느 정도 하셨어요? 매수하신 겁니까? 아니면 매수할 생각입니까? 아, 잘, 6개월 정도 돼서 잘 모르신다고요? 자, 이 종목은요,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은 올수 있는데,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은 올수 있어요. 예. 근데 웬만하시면은요, 추가 반등이 더 올라온다라고 해도, 지금은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이 올수 있는 구간이니까 추가 반등이 올라온다라고 해도요, 이 종목은 나중에 패가망신합니다. 사기꾼들한테 속으셔가지고 잘못하면 패가망신할 수 있으시니까요, 수익금 챙기시고 다시는 웬만하면 안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 주식시장에 사기꾼들이 지천이에요. 제가 뭐 주식 투자한 지 지금 뭐 30년이 넘었는데, 아무리 좋은 기업이고, 아무리 뭐 미래 성장 가치가, 지금 이제 미래 성장 가치로 따지면은 뭐 따지면은 뭐 4차 산업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데, 주도 없이 그동안에 최고의 사업 아이템, 뭐, 공시 때리고, 별의별 짓다 하는 놈들도, 끝에 가면은, 사기꾼들 종목들은요, 전부 다 감자당하고 상장 폐지 당하는 거, 수도 없이 봤습니다. 이 종목은요, 재수 없으면, 감자도 당하고 상장 폐지도 당할 수 있어요. 지금은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이 올수 있는 구간인데, 아무리 사업 모델이 바뀌었다라고 해도요, 이 종목은 끝이 안 좋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더 올라간다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몇푼 먹고 따라 붙고, 몇푼 먹고 따라 붙고 그러다가 한 방에 뒤져요. 전 재산 다 말아먹습니다.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면은요, 6개월이 지나든 1년이 지나든 지나가게 되면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한번 페트론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세요. 그 종목이 아직까지도 상장 유지가 되고 있는지,
감자를 당했는지 훗날 알게 될 겁니다.